아주 중요한 거 나온다. 아주 중요한 거.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북쪽도나 남쪽 대륙과 쭉 이동을 하다 보면 대륙하고 부딪히지. 그럼 대륙하고 부딪히면은 아, 생각을 해봐. 뭐 여러분의 또 뭐 꽝하고 이렇게 부딪히잖아. 그럼 해류가 사방으로 퍼질 거 아니야. 그럼 일부가 이렇게 북쪽도 적도 발리로 내려오지만 대부분의 해류들은 보통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버려. 아래쪽으로 가는 것보단 대부분 위쪽으로 올라가 버려. 양쪽으로 각게 퍼지는 게 아니고. 여기도 살짝 지구자진한 효과가 들어가요. 북방구지. 진행하는 방향의 전향력 어느 쪽으로 받아? 오른쪽으로 받으니까 오른쪽으로 대부분 올라가 버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북방구 기준으로 이런 해류가 생기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내려오면은 대륙하고 부딪히니까 보통은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래도 대륙하고 부딪히니까 위쪽으로 가는 해류가 일부 생겨요. 근데 좀 이따 이제 이유 나오지만 쌤이 이거 빨간색으로 그렸지. 근데 이것도 빨간색으로 그렸죠. 이유가 나와요. 그럼 얘나 얘는 지금 동서가 아니라 어떻게 흘러? 남북방향으로 흐르는데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이유가 바람에 의해서 발생한 해류가 대륙하고 부딪혀가지고 생기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육지하고 바다의 해안가를 따라서 흐르겠네. 즉 육지하고 바다의 경계를 따라서 흐르는 해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경계류는 요 대륙의 분포에 의해서 생기는 해류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제 거기 여기서 나오는 거야. 둘 다 요 경계류인데 경계류 이름 붙일 때도 잘 봐. 우리는 지금 바다 해양을 하고 있어. 여기 미리 써놓은 거. 여기는 태평양의 동쪽에서 서쪽이야? 서쪽이지. 그러니까 태평양의 서쪽 해안을 따라서 흐른다 그래서 이걸 서안 경계류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태평양의 동쪽 해안을 따라서 흐른다 그래서 동안 경계류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안 경계류하고 동안 경계류는 뭐랑도 똑같냐면은 상대적으로 요거는 적도의 뜨거운 데서 올라오는 거지. 이게 난류일까 한류일까? 이게 난류가 돼요. 반대로 동안 경계류는 고위도의 차가운 데서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류가 돼요. 그래서 서안 경계류하고 동안 경계류는 또 난류하고 한류의 차이점 가지고 시험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밑에 양가로 4번 남북 방향 해류에 거기 표 두 개 있죠. 두 개 묶어 가지고 별표 추력 쳐주세요.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요. 맨 먼저 서안 경계류하고 동안 경계류 경계류라고 부를 때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뭐 차가 하나 있다고 하죠. 차가 하나 있어. 여기 바퀴도 있고. 근데 차 이제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어? 이 정지되어 있는 차가 갑자기 앞으로 급 출발한다고 하자. 그럼 차 안에 있는 여러분들 힘을 받아서 뒤로 넘어지지. 그지? 차가 급 출발하면 보통 여러분들 어디로 넘어져요? 뒤로 넘어집니다. 차가 급정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넘어지죠. 근데 이제 차가 급하게 출발할 때는 뒤로 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하고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담겨져 있는, 트럭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게 바닷물이라고 하자. 그럼 트럭이 갑자기 앞으로 확 출발하면 이들이 뒤로 넘어지듯이 우리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쪽으로 휙 돌아버리잖아. 그럼 물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 반대쪽인 뒤쪽으로 힘을 받아. 그러니까 물은 어느 쪽으로 쏠려버리냐? 이렇게 뒤쪽으로 쏠려버려요. 알겠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볼게. 우리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야. 이렇게. 그럼 지구 자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쏠려버리겠지. 그럼 서쪽하고 동쪽 중에 어느 쪽으로 물이 쏠려가지고 이동을 해? 서쪽으로 물이 쏠려가지고 이동하고요. 동쪽은 서쪽으로 물이 쏠려버리니까 동쪽은 되게 물이 이렇게 넓게 흘러버려요. 알겠어요? 이래서 서안하고 동안 경계류의 차이점이 생기는 건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원래 서안하고 동안 경계류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가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거보다 좀 더 훨씬 복잡한 과정을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고3이잖아. 올해 대부분 학교들 올해 지구학 2 대신 하죠. 그럼 기말고사쯤에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지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들으면은 아 엄영대가 얼마나 개판으로 설명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지구학 1에서는 딱 요 정도 수준까지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구학은 요 정도만 해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서쪽으로 좀 쏠리는구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봐봐. 서쪽으로 쏠려버리면 이쪽으로 쫙 물이 압축이 되지. 그럼 서안 경계류는 요 해류가 흐르는 폭 자체가 되게 넓어지겠어? 좁아지겠어? 좁아지면서 동시에 물이 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동을 해버리거든. 그럼 서쪽으로 쏠려가지고 물 이동하니까 여기서는 이동해야 되는 물의 양도 되게 많아집니다. 교재는 안 적어놨지만 이거 하나 같이 적어봐. 이거는 이동시켜줘야 되는 물의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게 지구가 원에서 나올 때는 이게 속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서안경계류 좁은 폭으로 많은 양의 물을 이동시켜야 돼. 그러면은 물의 흐름이 그나마 좀 빨라야 돼, 느려야 돼. 빨라야지 좁은 폭으로 그나마 많은 양의 물을 다 이동시키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흐르는 속도가 되게 빠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동안 경계류는 서쪽으로 쫙 물이 퍼져버리니까 동안 경계류가 흐르는 해류의 폭은 넓게 나타납니다. 근데 서쪽으로 쏠려가지고 물이 이동하니까 이동시켜야 되는 물의 양은 되게 적어. 그럼 넓은 폭으로 아이 이동시켜야 되는 물도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럼 흐르는 속도 자체는 되게 빨라들여. 그냥 느려요.
이렇게 폭과 유속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난류하고 한류의 차이점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다 필기를 해볼게요.